너만 보면 돼.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만 보면 돼. 그렇죠. 그렇죠. 한 사람만을 위한 리뷰. 그렇죠. 시바시리. 시바시리.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드디어 그렇죠. 어탐에도 상륙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타맨은 벌써 하고 있었어요. 기타맨은 그 저희가 이제 팬더 커스텀 샵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커스텀 샵들이 그 뭐 색상도 그렇고 사운드 아니면 랠릭의 상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리얼 넘버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하나를 리뷰한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을 다 퉁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양산형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 한 다음에 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뭐 투다 뭐 이러면은 아하. 그거 나오면 그거 하나 하고 그 리뷰로 다 카테고리를 쫙 묶어서 모든 네 그분들이 그 하나의 리뷰를 보고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시리얼이 다른 그 커스텀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뷰 하나로 다른 기타를 다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만을 위한 리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 하나당 진짜 리뷰가 하나 사는 하나. 사람 하나, 하나. 네,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널 너만 보면 돼. 돼. 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1리뷰, 1리뷰, 1구매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비효율적인 리뷰 정책인데요. 우리가 뭐 그렇죠. 구독자 5명당 영상 하나에 이어 이제는 구매자 1명당 리뷰 하나 네. 구매자 1명당 리뷰 하나 그런 정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이제는 그 나머지 그 양산형 모델들 말고 공방 기타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량 생산되는 공방 기타들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그 공방 기타 중에서는 뭐 어떤 하나의 그런 커스텀샵 뭐 단일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애초에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브랜드 자체가 커스텀샵이라고 이제 봤을 그렇죠, 때 그렇죠. 네, 하나하나 그냥 따로 리뷰를 그렇죠. 시리얼이 다르면 네. 다른 기타 같은 그렇죠. 네.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리뷰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바로 어탐에도 시바시리 적용해서 해보도록 시바시리. 하겠습니다. 자 RD8 커스텀 예전에 했었어요 저희가. 맞아요. RD8 커스텀을 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게 지금까지 스쿼드를 돌리고 나서 어탄 스쿼드 역대 1위에 빛나는 기타가 바로 HD35. 아. HD35보다 비싼 기타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일 비싸서 1등을 한 건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거보다 할인가 기준 더 비쌌던 기타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사운드가 명음치가 거의 39.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어쿠스틱 기타의 조음에 그렇죠. 이상에 가까운 사운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맞아요. 저도 물론 38점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쿼드가 85점 나왔어요. 39, 10, 85점 76. 미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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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점. 저는 38, 12, 17, 17. 어탐 7년 중 최고. 어탐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어마무시한 한 줄 평과 함께 85점이라는 놀라운 점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RD28 커스텀 우리가 오늘 할 거. 저번에 했던 RD28은 76점이 나왔어요. 근데 사운드는 진짜 좋습니다. 36, 37이에요. 저는 거의 뭐 로자우드 그 HD35랑 사운드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맞네요. 네. 36, 37에 그 이제 가성비나 나머지 뭐 편의성 디자인 부분에서 많이 안 받아서 76점 나온 거지. 사실 이게 3월이었잖아요. 3월이면 맞아요. 우리가 극도로 점수가 짧대예요. 네. 맞아요. 특히 요 뒤에 세 개가 짧대예요. 맞아요. 이 뒤에 세기가 짧대여가지고 이게 아마 한 6월쯤 했으면은 한 2, 3점 더 올랐을 거예요. 한 78, 79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호 씨는 그때 마스터링 포함 가격. 어허. 저는 로자우다 이렇게 해서 네, 76점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RD28이 드레드넛이고 RB28이 OM인데 음흠. 오늘 저희가 RD28 하나하고 RB28을 두 대를 해볼 거예요.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 3시간 연속으로 로자우드 갑니다. 스쿼드는 그때 이제 3월에 했기 때문에 75, 76 요게 이제 약간 좀 짜게 나온 점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늘은 70점대 후반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RD28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리얼 넘버 210643입니다. 바로 당신만을 위한 리뷰. 네 거야. 스펙 살펴보기 전에 딱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자우드 브랜드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아, 네. 로자우드가 이제 유럽의 기타 제작자들과 연주자들이 세계 최고의 루시어로 손꼽는 로만 자이체크가 만든 체코의 기타 제작사. 우리가 이제 체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또 후르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후르쿠의 로자우드까지 네. 지금 어탐의 스쿼드 최상위 티어를 독식하고 있는 독식, 네, 진짜 독식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체코가. 네.
자, 로만 자이 체크. 로만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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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로만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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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1979년부터 독학으로 프리워 마틴과 빈티지 깁슨 스타일의 기타를 연구를 해왔다. 자, 프리워 마틴이라는 거는 이제 세계대전 이전에 그 초창기의 마틴 스타일의 기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빈티지 어쿠스틱 기타의 원형이 되는 그런 사운드들. 그런 것들을 이제 프리워 마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프리워 스타일의 그런 마틴에 가장 가까운 기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거 예전에 수소문을 해봤는데 결국 아는 분은 없더라고요. 과연 그 10대 제작자란 누구인가? 아하. 이 도시전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정확한 답변을 못 달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유명한 공방 그런 루티어들이 쭉쭉쭉 밑에 달리긴 달렸는데 10대라고 할 만한 뭐 그런 정확한 자료는 어딜 찾아봐도 나와있진 않다. 자, RD28 스펙 살펴볼게요. 689만원, 메이드 인 체코, 102.5cm, 무게 2.1kg, 두께 118mm, 구프레트 뒷둘레는 76mm고요. 드레드너 쉐입에 알파인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상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피겨드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이고요. 호누라스 마호가니에게 니켈 플레이티드 웨이벌리 헤드머신 오픈 기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4.45mm로 핑거스타일 전용 너트 너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4mm, 브릿지 역시 에보니, 특이사항은 오리지널 하드쉘 케이스 히스콕스가 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 드레드넛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로크 사운드가 뭐 여기 너트너비 자체는 핑거스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드레드넛 뭐 좋을 거예요. 자체가 이거 하라고 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좋을 거예요. 스트로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인디언 로즈우드에서 낼 수 있는 거의 극한의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HD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체급이 다른 게 브라질리안이잖아요. 그렇죠. 브라질리안 로즈우드다 보니까 애초에 같은 로즈우드급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인디언 로즈우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극 극한의 좋은 사운드가 이런 정도의 사운드가 아닌가라는 맞아. 생각이 듭니다. 저 진짜 좋아요. 인디질리언 우리가 그때 인디질리언. 영유하면서도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무조건 샬랄라 해서 좋다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호가 빡 잡혀있고 그렇죠, 정말 그렇죠. 적당한 양의 맞아요. 배음들이 들어가 있는 맞아요. 재료의 맛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맛있는 튀김옷의 튀김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적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별가루 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운드들은 이 위에 크리스피한 질감들이 너무 좋은데 재료 자체가 좀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원재료 자체가. 근데 이 로자우드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정말 크고 튼튼합니다. 아, 좋아요. 진짜. 그 코어 위에 딱 적당히 배음이 딱 있어요. 맞아요.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실한 진짜, 느낌. 진짜 실해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마스터링 포함. 네. 아, 마스터링 포함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아, 이건 앰프가 없지? 네, 없어요. 와, 뭐 솔로라도 좀 들려주실래요? 웅당웅당 뭐 이런 거. 뭐 웅당웅당 뭐 그런 거. 그런 거.
말이 그냥. 아 진짜 알이 실하다. 정말 생과일 과육이막 씹히는 생과일 주스 같은. 맞아요. 덜 갈았나? 약간 이게 좀 덜 갈았나? 이게 제가 왜 놀랐는지 아세요? 왜 놀랐냐면 피클을 0.5로 쳤거든요. 근데 알이 이렇게 굵게 나오고. 맞아.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게... 7-8로 쳐야 되는데 솔로를. 이거 지금 0.5로 쳤어요. 무조건 알이 굵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그 되게 기분 좋은 알이 굵다기보다 튼튼해요. 아 맞아요. 코와 빡 잡혀 있는 느낌인 좋습니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아주 신선한 느낌, 아주 탱글탱글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여기 이번에 오랜만에 Another Day. Another Day. 네, Another Level의 기타로 Another Day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Another Day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과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스쿼드 초창기였기 때문에 약간의 뭐 디테일 변화는 있을 거기는 한데 그래도 어차피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니까 뭐 그때 거를 너무 참고하지는 않고 재량껏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없이 뭐 한줄평 그때 마스터링 포함 가격 저는 로즈우드 이렇게 드렸었는데 뭐 그냥 한줄평은 그때 그대로 하고 네. 스쿼드만 네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14 해서 총점 77점 나왔고요. 그때보다 2점 올라가셨네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8. 저는 그때보다 1점 올라갔습니다. 명음씨 2점 상승, 저는 1점 상승 해서 평균은 77.5. 1.5 올라갔어요. 1.5 올라갔어요. 네. 좀 우리가 상상했던 거하고 약간 비슷했던 비슷해요. 것 같아요. 비슷해요. 네. 저희가 그때는 초창기여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짜게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한 뭐 2점 정도 오르지 않겠나, 70점대 후반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정말 딱 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77.5 나왔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RB로 갑니다. RB.
알비는 이게 알디는 로즈우드의 드레드넛인데 알비는 로즈우드의 비가 뭘까 찾아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찾는 거에 실패했어요. 그게 OM 바디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이제 보면은 보통 알비 28OM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알비 28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2시간 연속으로 네, 두 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똑같은 기어인데 시리얼만 다른 걸로 2시간 연속 리뷰를 한다. 이게 이제 사운드를 비교해보기 진짜 좋지 않을까. 그렇죠. 같은 기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RB28의 두 번째 시간에는 치고 바로 바꿔서 치고 네. 같은 모델인데 진짜 사운드 차이가 아예 없는지 한번 그것도 실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RD28 201 210643 모델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RB28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